어떤 고객들과의 만남에서 있을 수 있는 컴플레인을 좀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. 안녕하세요. 정사건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,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어떤 컴플레인, 그 다음에 의사소통,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, 고객과의 접점이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, 상담을 통해서 고객과 대화를 꼭 해야 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. 최근에 본 제가 영상에서도 민원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그 직장을 퇴사하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도 장사를 하다 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고객과의 컴플레인 문제예요. 이 문제는 비단 장사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뭐 온라인 스토어라든지 일반 오프라인 매장, 모든 어떤 판매업이나 고객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고 고객들과 의사소통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 컴플레인은 그 종류가 엄청 많죠. 가지각색이죠. 업종마다 다르고, 제품마다 다르고, 그 고객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, 그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 꼬집어서 사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쉬운데, 그걸 전체로 통틀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분들은 이 내용만을 조금만 숙지하셔도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좀더 쉽게,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. 고객의 니즈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해서 고객과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을 미리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생겼다 하더라도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내용의 핵심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. 바로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정보 전달. 그냥 말로만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맞아요. 뭐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내가 가진 지식을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정보를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, 남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다시 또 체득하게 되는 것, 뭐 이런 거를 의미하죠. 정보 전달. 그런데 이 정보 전달이 이 고객들의 컴플레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.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은 물론, 컴플레인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었을 때에는 훨씬 더 유도리 있고 부드럽게 고객의 컴플레인을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.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쉬운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희 매장에는 제가 꼭 서빙을 나가는 그런 메뉴가 몇 가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더라도 그 안주만큼은 제가 꼭 서빙을 나가요. 바쁘더라도 말이죠. 왜냐? 이 안주에 대해서는 손님들에게 정보 전달을 꼭 해줘야 되거든요. 저희 매장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가끔 오시고, 저희 매장의 컨셉을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주에 대해서도 사진만 보고, 그냥 메뉴판에 있는 그림만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이 메뉴가 나왔을 때 실망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자기가 원했던 메뉴가 아니라서 저에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주문을 받을 때, 그리고 그 메뉴가 나갈 때는 항상 제가 서빙을 합니다. 그런데 주문을 할 때는 제가 주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그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한번더그 테이블에 가서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. 타코 와사비라는 메뉴가 있죠. 뭐 젊으신 분들은 다들 아마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거예요. 그 타코 와사비라는 건 일본에서 판매하는 어떤 젓갈 종류의 하나입니다. 그런데 이 동네의 상권이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주머니 분들이 오셔서 타코 와사비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분이거나 아예 와사비를 즐겨 드시지 않는 분들도 사진만 보고 그 안주를 주문하기도 합니다. 이 타코 와사비는 그 메뉴의 특성상 간이 좀 셉니다. 물론 저희는 저염으로 만들어진 타코 와사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, 그리고 간의 농도를 조금 더 중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뭐 야채나 김가루, 고명, 채썬 양파 등을 곁들여서 내기는 하는데, 그래도 제 입맛에도 짜요. 왜냐하면 젓갈류이기 때문이죠. 그런 것들을 모르고 주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제가 그 테이블로 한번더 가서 여쭤봅니다. 이 타코 와사비 혹시 드셔보셨는지, 그 다음에 이 타코 와사비가 어떤 메뉴인지, 그리고 간이 조금 세다는 것도 말씀드리고, 그래도 손님들이 아, 주세요 라고 하면은
제가 만들어서 서빙을 나가죠.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간이 좀 센 부분도 있고 와사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톡 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컴플레인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. 이때까지 한 번도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컴플레인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이 메뉴를 아예 뺐었습니다, 제가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타코와사비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다시 이 메뉴를 넣게 되면서 제가 정보 전달을 미리 한 거죠. 그 뒤로는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이 이 메뉴가 나갔을 때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만족을 하십니다. 왜냐? 같이 온 일행들에게 이 타코와사비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은 저하고 장단을 맞춰서 서로 타코와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. 일행분들은 이 손님을 약간 우러러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. 참 재밌는 광경이죠.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런 사례보다 다른 많은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. 일반적인 사례로 한번 예를 더 들어볼게요. 저희 매장에도 가끔씩 대기가 걸립니다. 뭐 자주 있는 부분은 아닌데 동네 상권이라서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기 때문에 대기가 가끔 걸려요. 그런데 그 대기가 걸리려면 일단 매장 안이 꽉 차야 되고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려야 되겠죠. 제가 주방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홀에 못 나갔을 경우에는 대기가 걸립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사실 저는 대기를 없애버립니다. 왜냐하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이죠. 저는 정보 전달을 미리 합니다. 밖에서 혹시나 한 팀이나 두 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아, 손님 죄송한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언제 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면 몇 번 테이블에 손님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손님이 계산을 하셨는데 언제 가실지 모르겠어요. 죄송한데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저도 잘 예측이 안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물론 저도 그 손님이 기다려서 저희 매장에 들어와서 술을 마셔줬으면 좋겠습니다. 매출도 올라가고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손님도 많이 없는 어떤 그 동네 장사의 특성상 이렇게 대기가 걸리는 경우가 많진 않는데 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손님을 못 받게 되버리면 저는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죠. 그래서 저도 물론 그 손님이 들어와서 저희 매장에서 술을 드셔줬으면 좋겠는데 이 정보 전달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손님은 다음에 저희 가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. 왜냐? 불만족스럽게 저희 매장을 떠나버렸기 때문이죠. 미리 정보 전달을 했으면 손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아, 내가 조금 바쁜데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면은 안 되겠다. 다른 매장에 가서 먹어야지. 아니면 한 30분 정도면 뭐 기다릴만 하다. 담배도 한 대 피고 밖에 앉아서 얘기도 하면서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전달은 어떤 고객들과의 만남에서 있을 수 있는 컴플레인을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. 제가 흔히 다른 가게에 가도 느끼는 것들이에요. 이 정보 전달을 다른 어떤 직원이 저에게 미리 했을 때는 제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저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. 미리 알았더라면 이거를 안 했을 텐데, 미리 알았더라면 대기를 안 했을 텐데, 미리 알았더라면 이 집에 안 왔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죠. 그래서 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컴플레인이 많았던 메뉴나 아니면 컴플레인이 많았던 어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미리 정보 전달 하시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상 장사 건프로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